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 CBS 김광일. 네, 조윤 교육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교육관님. 예.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박정우 기자인데요. 저희가 오늘 이 방송을 생방송으로 지금 다 내보내고 있는데 많은 시청자분들이 정말 분노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 일어날 수가 있나. 정말 희망이 저희도, 있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그 분노가 정말 타당하다는 것을 정말 그 여러 서류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네. 확인했고요. 정말 이런 교육농단, 학사농단, 학교농단 그리고 그것도 금력과 권력을 배경으로 해서 이런 건 정말 있을 수가 없고 학교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정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담하고 부끄러운 심정입니다. 네, 지금도 학생들 만나러 가실 텐데. 예, 지금 내일 참... 수능 때문에 여러 네, 가지. 아이들 보기가 참 민망하네요. 예, 저희가 이번 기회가 오히려 저는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네. 정말 정의롭고 따뜻한 서울 교육 그리고 서울의 학교들을 만드는 계기로 정말 만들어야겠다는 다짐을 정말 하게 됩니다. 학생들 혹시 이걸 보는 학생들이 있으면 네. 저희가 기성세대로서 부끄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조윤 교육감님이 이제 다른 일정 때문에 자리를 떠나야 돼서 짧게 말씀을 들어봤고요. 안에서 지금 기자회견이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그 내용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